기말고사 있잖아요. 기말고사 있으면 교과서를 분양을 해줘요. 니네 조 몇 조, 니네 조 몇 조, 니네 조 몇 조, 니네 몇 조. 그래가지고 이거 교과서 역할 이렇게 다 찍어.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 날로 먹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애들은 얘네들이 자기가 올리잖아요. 그걸 열심히 봐요. 자기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자기예요. 김정은이가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김정은이가 검색 가장 검색을 많이 하는 검색어가 뭔지 아세요? 김정은이래요. 애들이 자기가 만들어서 올리면 자꾸 보게 되거든.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얘기 할 필요도 없이. 지금 영상학과 그렇고 금융과 애들은 보니까 교육과정 보니까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럼 걔네들은 또 컴퓨터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실습 시간이 있고 역량이 있잖아요. 제작할 역량이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안 가르쳐요. 저는 하반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한 10분 정도 수업하고 나머지 전부 자기 애들이 컨텐츠 만들어라 그래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 자체가 또 소속감과 자존감을 키우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구체적인 예로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낯선 행동, 6대 낯선 행동이 있습니다. 네. 끼어들기, 떠들기, 따지기, 수업 방해하기, 잠자기, 땡땡이까지. 이게 근데 점점 정도가 심해지는 거예요. 땡땡이가 어떻게 더 심하죠? 왜 잠자는 게 더 심할까요?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방해하는 것보다 학교 안 나오는 게 더 위험하다. 왜 그럴까요? 그걸 맞추시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미니 빗자 물을. 자, 땡땡이나 학교에 안 나오거나 학교에 나와서 잠만 퍼대지 않는데 왜 눈부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우리 반은 청소시간이 없어요. 그 제일 깨끗해요. 너는 왜 그럴까요? 아, 힌트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여기 펜을 학교에 나와서 지랄하는 애들은 빨리 답 맞추세요. 아이고. 아니요? 의욕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이제 빼버리겠습니다. 제가 좀 됐습니다. 네.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은 이거 하지 않는다예요. 자살? 네, 정답입니다. 그런 거 필요 없으시다고. 아니요, 필요 없어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다음 기회 주세요. 네. 이렇게 얘네들이 따지고 방해하는 애들은 자살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 학교에 나와서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 왜 학교에 애들이 나오도록 해야 되냐? 끝까지 정말 6교시에라도 나와서 위클래스 갔다가 종례 때 엉덩이만 찍어도 출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애들이 자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끈을 만들어 놔야 이 아이들이 위험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수업시간. 자, 첫 글자만 끼떴다 방잠땡 해보실까요? 시작! 끼떴다 방잠땡. 네, 여선생님들이 곤혹스러워하는 게 끼어드는 사내 새끼. 근데 치사하게 사람 가려가면서 끼어들어. 어떤 선생님한테는 안 그러고 내 수업에만 지랄한다. 맞아요. 네, 여기 목적이 있어서 그래. 네, 목적이 무슨 목적이야? 관심 끌고 있는 거야. 근데 얘네들도 다 사람 봐가면서 관심 받고 싶어. 모든 사람이 관심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치사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간택되었다. 그래서 부드럽게 이 아이들을 하는 방법이 유연하게 너 내 관심 받고 싶구나 이따 관심 이렇게 해주시면 연습해 보실까요?
시작. 너 내 관심 받고 싶구나. 내 따 관심. 딴 건 좋을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얼굴 보여줬죠. 그냥 들켰어요. 속마음을 그냥 앉아서 해도 되는데. 아, 괜찮아. 아, 아, 그 자세가 봐. 그래도 카메라맨 포스인데 완전. 아, 좋은 작품 나오겠다. 이거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서 다른 선생님들이 보시게 할라. 고마워. 너 이거 그냥 가져. 아, 진짜. 집에서 써도 되고. 따지는 것 속에도 우울이 있다. 이건 왜 이렇게 딱 우울한 애들을 따지냐면 자기에게 이렇게 불행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프레임을 짜요. 따지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따질 때 우울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우울한 애, 따지는 애하고 논리적으로 싸우면 이 자꾸 꼬여요. 왜? 얘가 논리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 목적이 뭐? 이제 특성화고 선생님들이 일반적인 고민인데 우리 영상고 선생님들은 별로 이렇지 않을 것 같아. 얘는 목표 의식 있죠? 그렇죠. 이건 일반적인 무기력하다. 요거는 사실은 무기력하다고 손님들께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실은 이게 무기력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무기력한 척 하는 거예요. 요것들이 방과 후에 뭔가 다시 자기 그 피크타임이 방과 후에 있어. 알바라든지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무기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얘가 피곤한가 보다. 6교시에 나오시면 얘는 그래도 졸업이라도 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구나. 4교시에 나오면 얘는 먹고 살고자 하는 의지까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더 편안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이라는 책에서 다 썼습니다. 알고 보니 알기자 사실은 애들이 이런 낯선 행동을 할 때 그 목적을 알기 전에는 야단치면 안 되죠. 근데 아이러니가 아 목적을 알고 나니까 야단칠 수가 오히려 더 치명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런 아이들 4교시 오는 6교시 오는 아이 네, 그런 애들이 다 나름 다 최선을 다하고 있더라는 거죠. 요거는 소갈껍질 속의 아이들. 이거 저는 무기력한 척하는 애들이죠. 그 교사의 역할은 무기력한 척하는 소라계를 소라로부터 나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제가 교직 35년을 총 결산한 그 도표입니다. 우울감으로 애들이 끼, 떠, 따, 방전, 땡을 하는데 그것이 학급 운영이나 수업 운영을 통해서 뭘 향상시키면 된다. 소속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전 목표가 학급 운영의 목표 집보다 편해야 한다. 집보다 편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실에 이런 세트가 다 있어요. 손톱 그 네일 아트 센터 1인 2역에 손톱 다리를 팀장이 있습니다. 하천으로 와서 꾸미는 데만 가시는 애들 있잖아요. 또 관광가 애들이 좀 그러지 않을까요? 이벤트 아닌가? 그런 애들은 이런 역할을 딱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반에 미용팀장이다. 네가 다 알아서 우리 반 애들은 다 해라. 한급 비품. 집보다 편한 거죠. 여기들은 뭐 ADHD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있나요? 있어요? 아, 그 ADHD는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얘네들이 수업 시간에 근데 모든 시간에 ADHD스럽지 않아요. 어느 특정 시간에 그러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이 수업이 내 스타일 아니라는 거예요. 저항의 수단으로 ADHD를 가장할 수가 있어요. 저항의 수단으로. 또 하나는 ADHD 애들은 집중력이 없는 게 아니고 집중력 전이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DHD 애들이 어머니들이 깜짝 놀라. 우리 애가 무슨 ADHD? 무슨 주의사만 집에서 컴퓨터 할 때 막 눈 뒤집어지는데 어머니들이 이해 못하셔요. 그러니까 그거는 집중력이 없는 게 아니라 집중력을 전이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ADHD라고 생각되는 애들은 잘하는 걸 모아줘야 돼. 가지치기, 일부러 가지치기를 해주고. 어느 걸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를 집중할 수 있도록 옆에서 오히려 어른들이 도와주시면 더 성공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자, 또 예시를 드릴게요. 아까, 자, 수업을 안 하고 딴짓하고 하는 애들이 두 가지, 뭐, ADHD 아들 특징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수업이 뭐가 아니다?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럴 때 애들이 딱 무기력한 척 합니다. 그럼 내 스타일이라는 게 뭐냐? 이런 네 가지가 있어요. 아, 이걸 좋아해. 이걸 좋아해. 어이가 없죠. 아, 그래서 특히 이제 학력이 낮은 아이들, 여기도 좀 학력 뒤처진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못하는 척하고 앉아있어요. 근데 스타일이에요.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놀라서 아, 촉각이 발달한 애들은 어떤 수업을 해야 될까? 스크래치 페이퍼. 스크래치 페이퍼를 이렇게 여기다 문장을 표현해라. 아이고. 요거 하나 쓰는데 20분이 넘게 걸리거든요. 여기다 또 사파도 넣었어. 20분 넘게 걸리는데 아, 집중이 엄청 필요 없어. 그 재밌대. 뭐가 재밌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얘네들이 이걸 쓰면서 굉장히 집중해서 써야 돼. 보면서 이렇게 써 하는 거니까. 그런 애들이 학생들도 마찬가지. 지금 학력이 낮은 아이들이 촉각 학습에서 좀 다양하게 제시를 해주셔야 돼. 아마 그 여기 영상학과나 지금 여기 애들 중에 만화 잘 그리는 애들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콘텐츠 점점 제가 여기서 교사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눠가지고 영상학과 애들 같으면 교과서를 해설하도록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한쪽씩 해서 거꾸로 영상 만들어. 그리고 만들어서 해설까지 해서 올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얘네들한테는 훌륭한 학습, 훌륭한 전공 공부도 되는 거죠. 관광과 애들대로 그 콘텐츠를 개발하라고 하고 또 생활교육부 써줄 것도 많잖아. 생활교육부에 우리가 교과서특이 몇 자냐? 교과서특이 몇 자인가요? 1500자 아닙니다. 땡 맞추시면 드리겠습니다. 교과 세트. 천장 아닙니다. 힌트, 1500바이트예요. 800자. 아닙니다. 옛날에 한때 800자였어요. 500자. 정답입니다. 오, 네. 축하드려요. 박수 주세요. 500자 채워주신 적 있나요? 500자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채워줍니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채워줘. 애들 수행평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컴퓨터 중독 단원에서 빌 게이츠가 나왔다. 이걸 이렇게 표현. 교과서 좀 요만한 글 교과서에 이걸 얘가 이렇게 그래. 미대 가고 싶어 했다. 이거는 남녀평등 주제에서 육아 대들, 육아를 하는 아빠, 그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이죠? 아기를 업고 청소를 이게 얘가 탁월한 거예요. 이게 교과서 없는 그림이에요.
보고 교과서의 주제를 한 방에 표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추천서를 이렇게 써줬죠. 미대 추천서를 영어 교사가 써줬어요. 한번 보세요. 근데 뭐 쓰는 게 어렵지 않아. 애들이 자기가 한 거 쭉 써주고 맨 끝에 한 줄만 딱 이래 이래 하여 추천합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학교 애들한테 니네들 추천서 정교생이랑 다 써줄 수 있다. 근데 왜 써줄 수 있냐. 내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니네들이 쓰는 거지. 니네들이 그렇죠. 그래서 교과서를 가지고 니네들이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해봐. 그리고 뭐 샘플은 보여주죠. 이렇게. 이런 것도 보여주고 또 심지어 이런 거 종이접기 지도사인 애들이 있어요. 애들 중에 종이접기 지도 2급 3급인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걔네들은 이걸 만족하는 거예요. 종이접기 지도사 1급이면 어떤 그 생업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잘하고 놀라운 애들이 정말 요것도 이거는 캘리그라피죠. 이건 시각 디자인과 관련된 여기 뒷부분에 요 캐릭터 뭔지 아십니까? 요거 캐릭터. 그 위는 모른단 말이야. 캐롤로. 네, 캐롤로. 네, 캐롤로 스튜디오. 캐롤로. 애들은 이 자기가 맡은 교과서 한쪽에 나오는 단어들을 캐릭터로 해서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수업이 얘는 이걸 내나이는 이걸 냈기 때문에 자랑스럽고 그리고 애들은 이거 보고 아 이 캐릭터가 막 짱이야 그랬는데 수업이 재밌어졌고 재밌는 수업만한 낯선 행동 예방의 보약이 없어. 근데 뭐가 재미냐? 5점을 주긴 줬지만 사실 5점이란 게 이 너무 짠 거지. 짠 거죠. 근데 굳이 이거 점수 안 줘도 해요, 얘네들. 왜 세트에다가 적어 주면 되니까. 얘는 이게 지금 그걸 갖고 왔는데 저는 못 알아봤어요. 이게 뭐냐? 에이, 선생님. 아 영어 단어가 숨어 있잖아요. 어? 영어 단어 뭐가 숨어 있냐? 네, 아유 잘 찾아보세요 좀. 아, 실망이다 실망. E, X, T, 요거, I, 요거, N, C, T, I, O, N. extinction 멸종이란 공룡 단원에서 키워드가 멸종이잖아. 근데 얘가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게 5점짜리야. 짬돌이지. 근데 얘 덕분에 그 2학년 애들 중에 익스팅크션을 모르면 간첩이야. 왜? 이렇게 2주 동안 붙여놓고 수업을 하니까 들어오면 무사히 잘 계신가 맞춰보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업의 도구로 돼. 아까 이 캐롤 이런 것도 지금은 카페를 우리가 먼저 카페 정도는 만들 수 있잖아요. 영어 카페, 학급 그 수업 카페를 만들어서 이걸 이렇게 이거를 올려놔요. 이렇게 띄워놓고 애들하고 게임을 하는데 최하위 학습자 애들이 무슨 학습자다? 촉각 학습자래요. 촉각 학습자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레이저 포인터 애들한테 레이저 포인터 여기 애들이 20명? 25명 인기 짱이나 끄네. 요즘 야 시덕기가 투성아가 25명 되나 29, 3학년 와 인기 짱이구나. 경기 북부의 명문이구나. 명문이에요. 아,
약점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남쪽에는 다 미달입니다. 아, 저게 네. 이거를 애들한테 이게 최근에 나온 요거는 동해산 가서 1,400원에 샀어요. 그 애들 나는 걱정. 자, 준비. 바깥에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그리고 누가 먼저 선생님이 다 불러주는 단어를 체크하느냐. 이거 체크하면 건빵 한 개씩. 시밀러. 그럼 그럼 한참 걸려요. 가발은 한참 걸립니다. 아, 야, 가만있어, 가만있어, 움직이지 마. 누구 거야? 오케이, 네 거냐? 그럼 이제 그때 맞췄습니다. 건빵 한 개. 예. 보리건빵인데요. 여기 세 봉에 1,000원이에요. 저는 이걸 1년 내내 써요. 왜냐하면 아침 안 먹고 오는 애들이 한 발에 100명씩 돼요. 근데 이거는 여기다 물 먹잖아요. 그럼 땡땡 불어가지고 용기가 돼요. 자, 드셔보시고.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자동감이 돌더라는 거죠. 자, 얘네들이 자기가 만든 게 수업 자료로 쓰이는 것 자체가 재미예요. 제가 교사가 웃겨서 재미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된 작품이에요. 제가 고등학교에 근무하다가 공립으로 넘어가는데 공립에서 고등학교가 벼슬이에요. 너중으로 내 발령을 했네. 고등학교 있던 사람을 그 뭘 가르쳐야 될지 몰라서 쩔쩔 맬 때 이 아이가 너무도 고요히 수업을 안 하고 있는데 연습장에 만화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선생님 교과서 단어를 가지고 만화를 그려줄래? 그 다음 날을 그려오고 그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얘가 600명 중에 597등이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때요? 잘 그렸죠. 이게 잘 그린 게 아니라 사실은 저는 윈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람을. 바람 단지 줄 몇 개로 딱 이렇게 아, 이게 천재성입니다. 지금 현역 만화가입니다. 네. 잘 팔리는 만화가예요. 네. 이때 이게 스승을 잘 만나야 돼. 그때 이 녀석이 아 이걸 13과 학년 말해서야 하는 거예요. 진작에 이 아이들 3월에는 무조건 애들 뭘 Where are you? 이 아이의 관심사가 어디 있냐, 이 아이의 에너지가 지금 어디 있느냐를 파악하는 게 훌륭한 교사가 되는 질문입니다. 이걸 3월에 알아서 봐. 덕분에 이제 얘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부터 수업이 왠지 말고 표현하라. In your unique way, 너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표현해라. 영상도 좋고 컴퓨터도 좋고 지금 여기 가령 금융 애들이 파워포인트를 여기 와서 실습 시간에 파워포인트를 배웠다. 그럼 그 아이들에게는 교재를 파워포인트로 만들라. 그 통합 수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를 잘 봐요. 학교 안에서 지금 어떤 다른 과에서 어떤 뭔가를 하고 있는 걸 다 보고 거기다 끼워가는 거야. 그래야 애들은 학교 와서 파편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토탈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시너지가 외국의 혁신학교들은 1년을 통으로 주제를 가지고 한 학교 전체가 1년으로 그렇게 움직이면 되잖아요. 파편화되지 않고. 네. 이거는 의정부 공고에 이렇게 네. 역사 선생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의정부 공고에 갔었는데 포스터 진수 포스터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는 이게 눈치 비포 도화지 크래퍼 한 세트 네임펜 한 세트 이게 모든 교과가 이런 토탈의 수업이 준비된다. 준비물. 그래서 저는 만약에 교과 교실이 없으면 무빙 카트, 움직이는 카트를 준비하자. 그래서 아이들이
하루에 시각, 청각, 촉각, 몸 이 네 가지를 다 한 시간에 다 써봐야 된다. 그래야 애들이 살아있음을 느낀다. 네? 그런 수업. 그다음 시정공고 이제 요게 바로 이제 네, 우리 여기 선생님들께서 참고하실 시정공고는 서울에서 가장 90%가 이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정 이게 아니고 여기 역사 6.25 뭐 에너지가 있는 거기다 코드를 딱 맞춰주면 스파크 일어나면서 애들이 별의별 걸 다 합니다. 그러면 교사가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 애들은요 과제 내고 예시 보여주면 알아서 검색해서 다 해요. 우리가 알 교사가 알 필요가 없어. 이제 요게 이제 그지 선생님들이 꼭 알 필요 없지. 애들은 자막 넣는 거 전 몰라요 애들. 애들 자막 넣는 거 그냥 검색해. 야 이거 어떻게 그냥 걔네들은 일상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애들이 왜 우리나라 애들이 낯선 행동을 많이 하냐면 애들은 외울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거 잠깐 외워요 애들.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 그러니까 애들이 저항하는 거예요. 뭐 근데 선생님들은 굳이 알면 좋지. 근데 애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항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애들. 또 요거는 화목여정사인데 60%에서 80%로 돼. 여기보다 공부를 못하는 애들입니다. 걔들이 또 영어 선생님이 그냥 무엇이든 좋으니까 주제를 가지고 해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애들이 놀랍게 뭐 어떤 애들은 음식 소개하고 프로젝트 수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재미난 게 하나 있었는데 여긴 더빙까지 저도 뭔 숙제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얘가 영상하고 자막 넣고 여기다 더비 자기 소리를 채우는 거예요. 여기 애들은 가는 거잖아. 얘네들은 시각 디자인과가 있는데 시각 디자인과 애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애들이 여기 있죠. 장단만 잘 맞춰주시면 든지 그럼 저는 얘네들한테 지금 시대의 애들은 아니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걸 배울 의미를 못 느끼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이제는 아이들을 콘텐츠 제공자로 만들자는 거예요. 콘텐츠 프로바이더. 여기 더군다나 여기는 애들 저런 멋진 삼각대도 있지 카메라 있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러면 애들이 신이 나는 거거든요. 그럼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라고 또 학교 나온다고 애들이. 재밌는데 살아있는 숨을 느끼는데 집에 있을 이유가 없죠. 지각할 이유가 없죠. 재미없으니까 지각을 선택하는 거예요.
네. 특성화고에서 교육과정 구성할 때 대구 특성화고일 때 이렇게 그 영어의 경우는 학력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쉬운 거 실용영어예요. 이게 좀 실용영어에는 중학교 영어 듣기 수준이거든. 이렇게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애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문법송 저는 여기 애들 지금 영상학과나 이 관광학과 학생들은 아무튼 끼가 있을 거다. 그러면 연극 수업을 의식적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애들은 연극하면서 외워요. 듣기로 듣고 못 했는데 공부한 게 아니에요. 이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내 애들이 선생님 얼굴 모자이크 처리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모자이크 대신에 이런 우리 애들 저는 이거는 야 이거 이름 아냐? 아니요 모르는데 모르니? 울트라맨 아니야? 모르더라. 저는 이제 전 일본 여행 가서도 선생님들이 쇼핑하는 자체가 제일 부지런히 움직이거든요. 아니 선생님 도대체 뭘 사는데 뭘 저렇게 살라고 했어? 가서 이런 거 사고 싶어. 선생님들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이 저도 네, 이해하죠. 왜 애들이 재미있어 하니까. 그리고 지금 요거는 선생님들 조용히 시키는 기가 막힌 방법, 비기를 알려드릴게요. 밤마다 유튜버 있지 애들, 유튜브 하는 애들, 유튜브 계정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한테 음악 팀장을 시키는 거예요. 뮤지션 음악 팀장을 시켜서 너 재생 목록을 니네 반 애들한테 전부 신청곡 받아가지고 재생 목록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 받아. 1인 1역으로 그것도 생활기록에 기록해주고 1인 2역 음악팀장으로 유튜브에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그 반 학생들의 희망 신청을 받아서 수업 중 잡투리 시간에 그것을 틀어줬을 영어 시간 수업에 대한 호감을 증진시켰습니다. 이렇게 생활기록에 적어줘. 말 잘 만들고 교사는 500자의 파워예요. 평생 가잖아. 탕수육 사주면 그 정도로 끝이지만 500자를 이렇게 써주면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선선 취업, 먼저 취업하려고 한다면 이 자체가 생활이고 500자들이 기업에서 뽑을 때 자, 너 이렇게 수업했어? 그걸 기대된다. 창의력이 기대가 되죠. 싱싱하게 살아있는. 네. 재생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생 목록 그걸 만들어놔 해서 그냥 랜덤으로 틀지 않고요. 순서대로. 자, 오늘은 지난 시 그걸 그 시간 되면 네가 나와서 틀어라. 그러면 틀어줘. 그럼 떠들지 마. 저는 또 조용히 해라는 말을 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 빨리 신문하고 음악 듣죠? 이랬다. 우와. 근데 정말 악어, 애들이 악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음악을 들으면 전혀 안 그래요. 감성이 나보다 더 풍부해. 그럼 저도 같이 들으면서 저도 힐링이 되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행복의 문이라는 헬렌 켈러가 한 말 대신에 지능의 문 이렇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지능의 문 하나 시작. 지능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들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닫힌 문들을 원하는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합니다. 열린 문이 있으면 반드시 닫힌 문이 있으면 반드시 열린 문이 있다. 무기력하면 없다. 아이 거짓말 말아.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37등이 지적발달장애가 소위 말 특수반애가 37등하고
멀쩡하게 소설 앉아있는데 이렇게 38등을 하네? 대화를 나눠보면 멀쩡해? 하고 여기까지 말이 나와. 야, 너는 아무개보다 못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꼭 참았어. 근데 학년 말에 생활비로 풀려고 롤링페이퍼를 했어요. 얘들아, 내가 뭐 너희들에서 아는 게 없지. 초등학교랑 달리 같이 생활 못해서 몰라, 참. 그러니까 니네들 칭찬한 말들 써줘, 롤링페이퍼. 근데 그 롤링페이퍼에 그 아이에 대해서 애들이, 야, 그 뭐지? 소녀시대 지금 착착 좋아해라. 무슨 소리야, 소녀시대가. 얘가 무슨, 손님 모르셨어요? 걔 소녀시대 팬카페 직이잖아요. 세상에. 그 10월, 12월이잖아요. 롤링페이퍼 기말고사 끝나고 하는 거니까. 보니까 팬카페 방문객이 99만 명이에요. 내가 아직도 담임생활이 뭐 얘가 이렇게 팬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걸 알았으면 진작에 전국에 네트워크 해가지고 막 소문 내봐. 그러면 방문객도 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4년제 대학 신문 방송할 것 같습니다. 그걸 놓쳐버린 거. 그러니까 그분은 교실 안에서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기력한 게 아니었어요. 무슨 생각하고 있어? 오늘 집에 가서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보고 무기력하다? 더군다나 고등학생들은 무기력할 수가 없어요. 쉬는 시간에 보세요. 무기력한 애가 있나? 오해. 그 다음에 학급 운영을 통해서 하는 것도 막 그게 20분간 설명 드리고 저는 그 분을 이렇게 하이파이브라는 소설에서 따왔어요. 애들 시켜봤더니 엉뚱한 그 분을 만이네. 지켜보겠어. 눈 그려줬어. 그 분에다가 눈을. 그런 거 별로예요. 그래서 듣고 혹시 여기 학교장상 모범생명 제도가 있나요? 아, 네. 그렇다면 대부분은 이제 학교장상 모범생을 또 절대 모범생 못 봤습니다. 그 특히 여기 애들 그때 때문에 신경 많이 쓰일 텐데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1인 1역을 동료 평가를 시켰어요. 5점 만점에 몇 점? 1인 1역을 하죠? 그 동료 평가예요. 그리고 5점 만점에 또 3.5점 이상이 있었음. 25명 중에 4위에 해당하는 등수임. 요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 취업을 할 때 면접관이 피식 웃게 되는 거예요. 뭐, 자네는 1인 1역이 심판 지우개 담당이었어? 근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3등을 했나? 그러면 그 아이의 인간성이 다 여신하게 드러났죠. 근면하고 성실하다는 말은 사실 정말 면접관에게 아무 의미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도 성적 상위권 애들 근면 성실할 거 아니에요. 개근도 꺼지고. 근데 이런 말들이 주번은 더하는 거예요. 주번. 주번 활동도 두 명. 주번은 뭐 대걸레질만 하잖아요. 두 명 있는 대걸레질만. 근데 포인트. 여기 애들이 이게 교실에 붙어있는 학살력이에요. 교실에 이렇게 붙여놓은. 얘네 애들이 하루 1년 내내 선생님 뭐 언제 뭐 언제 뭐 언제 그럼 저는 뭐 언제 뭐지? 말을 저 말하기 싫어하고 말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죠. 아 말하네. 왜 가르쳐? 그러니까 저한테 묻지라는. 그러니까 여기다 붙이고서 주번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애들이 보니까 주번을 강식임 씨가 3월에 짜증내. 손님 맨날 우리만 가고 하니까 맨날 3월 추운데 가고. 그럼 전 3월에 3월 2일 날 특히 3월 2일 날 애들이 이렇게 볼멘 소리 할 걸 사실 은근히 기대해요. 그리고 칭찬해줘. 어? 뭐야? 어? 나 그런 생각 못했네? 와 너 짱이다. 얘들아 난 이런 학생 좋아. 앞에서 말하면 제안이 되고 뒤에서 말하면 뒷담이거든. 일부러 이벤트에서 박수까지 유도해. 그래서 학급에 뭐가 없도록
뒷담화가 사라지죠. 의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그래 알아서 자유를 신청해요. 교무에서 보내주시니 여기 학사적으로 여기 셀 나눠서 북한 여기다 이름 써라. 보니까 후다닥 적은 게 어디냐? 수련회 들은 줄야. 그냥 뭐 하루 이틀만 하면 되거든. 또 잔머리 돌리는 거지. 뭐야? 그러면 유지 불공평하잖아. 그래서 거기다가 5점 만점에 동료 평가에다가 하루에 0.1점을 더해줬어요. 0.1점을. 맨 위에 보시면 지금 몇 점인가요? 맨, 아니, 여기요. 아, 오, 아니, 5.12점이에요. 5.12. 네, 왜 5.12가 나왔냐? 0.1점씩 더해줘서 닷새를 했기 때문에 0.5점을 더해줬어요. 그리고 그래서 동료평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3.5점 이상이 되면 생활비로 또 적어져. 자치적 공고에다가 주번활동에 대한 동료평가 결과 5점 만점에 4.93점을 어떤 때는 그 인원이 애매하게 39명 돼가지고 소수점 6자리 막 이렇게 나와요. 다 적어버렸어. 4.12876점을 더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저희 반 애들이 수시로 대학 가는데 다 그 애들이 다 레벨을 한 단계 높여서 대학을 가버리더라고. 요 미주알 고주알 써놓은 이런 이야기들이. 그리고 또 역시 면접 가는 재밌는 거야. 아이 자네는 주본 활동을 어떻게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았나. 그럼 이제 할 얘기가 생겨. 그래서 이렇게 하고 상벌점 운영하신다면 상벌점도 이렇게 플러스 5점까지 이렇게 하셔서 20점 해서 저는 요 20점 가지고 영명물 만듭니다. 이렇게 쭉 해서 그 이 모범상도 요 영명부 순위로 주고 외부 장학금 특별한 옵션이 없으면 전부 이 순위로 주고 나중에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생활비 높게 기록을 해주는 의미에서도 하시면 좋죠. 주범평가는 지금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또 모범상도 출결하고 민이력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학급비가 혹시 학교에서 나오나요? 나오나요? 그럼 통과. 주번 자율 신청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인 1역. 자, 여기 퀴즈 드릴게요. 검찰팀장, 경호팀장, 조회팀장 이 셋 중에서 제가 담임할 때는 이 역할이 3년 내내 1등을 했습니다. 어떤 역할이 1등을 했을까요? 맞추시면 주번 애들 이름 적어놓는 미니 칠판을 드리겠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하면 도망가질 않아요. 애들은 잊어버리고 주번 애들을 또 특히 주번을 두 명이 자율적으로 신청하게 하니까 가장 친한 애랑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도망을 안 가. 그리고 도망가면 오늘은 내가 할게 너 오늘 먼저 가. 날려먹는 거지. 여기다가 그냥 그래도 환기시키려고 여기다 주번 이름 두 명 써놓으시라고 제가 준비한 거예요. 자, 어느 팀장이 제가 준비라. 경호팀장. 1, 2, 3번입니다. 1, 3번. 준비하시고 1, 2, 3입니다. 맞추신 분께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아, 1, 2, 3 중에 하나 고르세요. 1번 또 1, 2, 3번 중에 검찰팀장, 경호팀장, 조회팀장 네? 아니 이게 무겁게 도로 가는 거 같으신데 아니지 이걸 이거 보세요.
담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회심서가 되는 거잖아요. 단어 사전 회수하는 거. 회수하는 거. 아, 회수하는 거. 회심서. 저는 조회 팀장이 다 얻어요. 그러니까 나는 회심서 얻는 일 때문에 애들하고 씨름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나는 너무너무 고마워서 애한테 문자로 야 정말 고마워. 애는 제 역할인데요 뭐. 근데 얘네들이 나중에 선생 되더라고. 칭찬 스티커 제도. 이거는 이 스티커를 이렇게, 요거는 목적이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적을, 교과 담임이 적을 수 있는 세특이 500자고요. 또 세특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나요? 응? 세특이 두 가지 있잖아. 교과 세특이 있고 또 개세가 있잖아요. 개세특이 500자예요. 개세특이 뭐 써주시겠어요? 그냥 공부하는 이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칭찬 스티커예요. 개세특.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1번 뭐예요? 교과 선생님이 칭찬하고 하는 거야. 칭찬 팀장이 이걸 이렇게 100개 차면 적어줘요. 게시판에다 몇월 며칠 사회 시간에 발표를 잘한다고 칭찬을 받은 개인별로 1번부터 쭉 이렇게 몇월 며칠 음악 시간에 수업 태도가 좋다고 칭찬을 받은 이거를 칭찬 팀장이 다 정리돼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생활기록부 개세특을 어떻게 하면 돼?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끝이야. 개세특 이름 좀 이상한데?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무단지각이 한 명도 없다. 그럴 때 또 한 개 스틱 한 개 주고 각종 상을 받았어. 기능사 땄어. 또 스티커 한 개. 성적이 향상된 거 1점이라도 향상되면 스티커 하나씩 다. 지난번 시험보다 절대 평가라도 1점이라도 오지. 그다음에 생활 글쓰기. 소감문, 가령 1인 1역 칭찬팀장을 했더니 나는 이랬다. 이 유치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상당히 효과가 크더라. 이런 얘기 쓰면 그럼 그것도 복사해서 붙여놓고 버렸어. 아니요. 500자 시험이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타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하는 점. 이렇게 씁니다. 그럼 100개가 차면 예. 저는 학부모님이 저희 반에 그 굽네 치킨 그거 하는 집이 있어가지고 그럼 전 학부모한테 주문을 학부모한테 해요. 돈 주고 근데 돈 좀 두 배 이상이 오지. 그걸 의도한 건 아니고 사실은 엄마가 굽네치킨 아빠가 굽네치킨 한다 그러면 애한테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네 아빠 굽네치킨 하는데 뭐가 아빠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그러니까 읽어야 하는데 애들은 더 많이 먹어서 좀 또 애는 또 애대로 아빠에 대한 자존감을 높일 수 있어서 좋고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는 부대찌개 갔더니 엄마가 돈을 안 받아가지고 칭찬 스티커 그다음에 요거 조금 별표 다섯 개예요. 제가 생활지도부장을 3년 하면서 또 생활 이 얼굴에 생활지도부만 10년 이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활지도부가 이게 가만히 보니 애들이 사안을 일으키는 것을 80% 이상이 몰라서 사안을 일으켜요. 80% 이상. 알면 안 했을 거다. 파워포인트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학년 말에 하셔도 돼. 학년 말에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이거 쭉 하나씩. 왜냐면 방학 들어가기 전에 분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이런 것도 나와. 자, 여친과 사귀다가 헤어졌다. 그러고 난 보니까 여친이 임신 4개월인 걸 알게 되었다. 이게 실제 상황. 병원에 가서 양쪽 어머니가 상의해서 애를 낙태시키기로 했다. 병원에 갔다. 수술비가 얼마 들었을까? 이런 것도 여기 나와. 방학 전에 이런 거 알려줘야 돼. 얼마 들까요? 가장 가까이 맞춘 분께 드리겠습니다.
50만원 또? 아니, 70. 70 또? 120. 120. 에이, 제일 가깝다. 제일 가깝다. 120. 120 같은 돈이 하지 마. 400불. 400? 어조. 400불. 왜냐면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걸리면 벌금 냅니다. 산부인과 원장이. 그래서 산부인과 원장이 걸렸을 때 그 리스크, 그 이위기 비용까지도 다 냅니다. 그래서 400만 원을 낸다. 알아야 돼. 네, 엄청난 수수료. 네, 여기들이 남자애들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네. 우리 왜 폭풍을 이렇게 이거는 남자애들 이거 잘해. 고장이나 보이는 오토바이, 택트라는 오토바이를 이렇게 하면 부르는 거예요, 시동이. 그래서 야, 타타타 타본 다음으로 동네 한 바퀴 돌아오고 절도가 되는 거예요. 덧없이 절도가 돼요. 또 이런 거 다 안내를 해주시면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긴긴 겨울방학 때 주민등록부를 남의 어른 거를 기가다 주운 걸 가지고 해서 술 먹었다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잔소리하지 말자고요. 결과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자. 기말고사 끝나고 할 일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애가 심하게 애가 학교에 와서 심하게 나 잠을 자고 공부를 안 한다, 낯선 행동을 한다 그러면 자꾸 전화하지 마시고 여기 그 낯선 행동을 상습적으로 하는 애들은요 이번이 첫 해가 아니죠. 중학교 때도 그렇고 심하면 ADHD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전화번호 짜증나는 우리 아들 욕하는 소리 있다. 그래서 싫어하셔요. 대신에 그 아이의 멘토를 하나 두고 그 아이에 대해서 행동 관찰 일지를 쓰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네, 그 멘토링 일지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런 말 1, 2, 3교시 주무심 4, 5, 6교시 나가심 이런 행들이 써 있어요. 근데 담임이 말하면 선생님이 말하면 잘 안 믿어요. 그리고 고깝죠. 근데 글이잖아 저거. 글은 고까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고서 아버님 어머님 오시면 아주 조용한 우아한 공간에 가서 차 한잔 대접하면서 차분히 한번 보세요. 교무실에 제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갔다 올게요. 그래서 교무실 차분히 보실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본인이 보시고 본인이 판단하게 하는 거지. 그게 멘토링 행동관찰 일지입니다. 오케이.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이들은 시절 아이들은 교사들의 의도적으로 괴롭힐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사가 우울하면 가서 싸우게 됩니다. 어느 쪽이 이길까요? 더 무모한 쪽이 이긴다. 더 무모한 쪽이 이긴다. 우울한 쪽. 정도. 아니 상품을 발표한 전에. 누가 하신 우울한데. 껴보세요. 껴보세요 한번. 와우 와우. 네, 더 우울한 쪽이 이깁니다. 우울한 애하고 싸우지 말자. 왜냐하면 우울은 아니 애가 지각한다고요? 아, 지각은 선생님 때문에 지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혼한 가정의 아이가 아빠가 싫어. 근데 아빠랑 같이 살아. 얘가 아빠한테 복수해요. 복수의 수단으로 지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지각을 하면 아빠 열을 받거든. 아빠 영장 지르려고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자꾸 얘가 나 때문에 지각하고 선생님 때문에 지각하는 애 없더라는 거지. 나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아니, 관심도 없어서 엄마, 아빠하고의 갈등이 대부분.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 쓰여 있어서 구입을 하시면 하루에 한 챕터씩만 보세요. 교회 들어가기 전에 미운 놈 생각날 때
그 탄천토식 보호를 하시면 아 이렇게도 사용하나 뭐 요거는 에, 교사 리더십에 관한 네. 제가 번역했는데 요거 참 지금 이 책은 나온 지 한 달 됐는데 교보하고 예스에서 10위 안에 네, 10위 안에 네. 그 교단의 아픔이라 저는 이걸 학부모님들이 많이 읽었습니다. 교사가 철밥통인데 무슨 철밥통 깨지고 녹슨 철밥통인데 뭐 학부모들은 몰라요. 이렇게 내 산에서 만난 막걸리 친구 막걸리 후배가 이것도 돼. 형님 부동산하는 친구인데 형님 저 이거 울컥울컥하면서 읽었어요. 그리고요 제가 한때 교직에 마음이 있었거든요. 안 하길 정말 잘했다고. 이걸 이 꼴을 막 어떻게 형님 살아요? 네. 그러나 방법은 있다. 아이들의 낯선 행동은 무엇에서 비롯된다? 결국 우울감에서 비롯된다. 그 우울감을 잡아먹는 명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소속감과 자존감. 자 오늘 제가 와서 영상고에 와서 제가 할 강의 내용 다 마쳤고 질문 주시면 그것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코인 네, 그 제가 이제